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아까 예약했던 환자분은 여권사분이에요. 접속 부탁드려요. 네. 쌤 오늘 예쁘시네요. 미용실 갔다 왔어요. 감사해요. 맞아요. 미용실 갔다 왔어요. 항상 예쁘지만 오늘 더 예쁘네요. 네. 여기요. 네. 접속 됐어요? 네. 접수해드렸고요. 네. 네. 오늘도 돼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코디네이터 루이입니다. 저는 척추 관자 심리혈관 주심의 종합병원인 위스키니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코디네이터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또 병원 소개도 해드릴게요. 아, 마침내 환자가 왔다고 하네요. 따라오세요. 네, 어, 센터지. 아, 노란 옷도 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 떡지 노루가 바로 뒤후 다가지 받아주고 다 있습니다. 지금 허리하고 오른쪽 다리 달아서 저르고 아프대요. 우리 환자분은 허리가 아프고 엉치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죠? 아픈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실까요? 자, 선배님, 노로 버튼도 툴 다시 우쭈짝스에 우쭈짝벨라 가라를 쌓아두고 그래. 거기서부터 이런 데까지 허리 망가지면서 엉치랑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이렇게 건드려서 아픈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MRI 찍어가지고 상태를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쌤.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우리 최비 환자분 어디서 MRI 찍은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221번 MRI실에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감사합니다. 시작. 네. 쌤, 요즘 MRI 많이 하죠? 아, 네, 요즘 많아야 돼요. 어, 엄청 바쁘겠네요. 몇 건 정도예요, 하루에? 한 80개 정도 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하네요. 첫 번째 환자가 진료 받고 갔습니다. 다음 주 입원하는 환자분 현진씨 과근하러 영양사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네. 아이고, 루이쌤. 어디 요새 외국인 환자 많아요? 네, 많이 여러 나라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 저희 병원은.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지금 블로크 영상 찍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위스키니언 병원 박중인 이사장님이세요. 척추 내시경 수술을 최초로 대한민국에 도입하신 분이시고 보시다시피 엄청 장사하시고 포근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어, 호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쌤. 네, 다음 주 10월 7일에서 11일까지 몽골 환자 입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현지 시계 가능하시죠? 그럼요. 열심히 아이고, 노력할게요. 항상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리쌤, 하이. 아,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아, 요즘에 계시다. 외과 환자 있어서 아, 그 기다리고 있어요. 있어요? 요즘 외과 환자가 많네요. 아, 좀 네. 많아요. 저희 러시아권 코디네이터 오빈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자님. 네, 담낭 수술 환자분이 내일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사항은 안내 들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환자님. 제가 환자가 올라가서 보고 설명드리고 충분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위스키니언 병원 외과의 백남현 원장님은 복강경 수술의 명의십니다. 담낭, 맨장, 대장 절제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과 백남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15호 환자분 특별한 거 없으시죠? 네, 오늘 특별한 거 없으셨어요. 아, 지금 면담하러 왔는데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이제 막 잠드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오후 다시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 안녕하세요, 루이 선생님. 네, 우리 그 러시아 환자 위키안 있었던 환자분 초저검사 결과가 언제 나오시나요? 아, 궤양 심했던 환자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틀 뒤에 정확한 네. 검사 결과 나오니까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저희 병원 건강검진센터입니다. 한 달에 450에서 500건 검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한국에 들어왔던 제 동생도 여기서 검진하고 갔답니다. 저희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이자 종합병원 인진 의료기관입니다. 이곳은 피수술치료센터입니다. 여기서는 척추응급 환자의 70에서 80%가 수술하지 않고 신경조사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병원 심혈관센터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검사하면서 비루시 시술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정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케줄 하러 가볼까요? 자, 선배님 어떠시지? 비인베트 선배님 학생에 되어보셨습니다. 비 살주자가 있을 때 우두루두 오, 쌤, 백스카노, 타오픈, 미니비, 하우산더라, 달기기사, 고요, 쌤, 사주시자가. 방금 저희 위스키니언 병원에서 수술 받고 몽골에 돌아가신 몽골 환자분이랑 연산동화 했는데요. 하루하루씩 증상도 없어지고 좋아졌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저는 이럴 때 메디컬 코디네이터 일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다가 후드름 받아줄 팀은 오로가는 후드를 다 이제 처먹어 허벅다라자. 자, 빠시다. 네, 빠시다. 여러분, 저의 하루 일과가 어떠셨나요?
저희 위스키냥병원은 자절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스키냥병원 찾아오시면 친절한 루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볼 때까지 건강하세요.